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이게 결혼이 아니다. 이거는 쉬운 거다. 이 쉬운 게 반드시 지나간다. 왜이 남자와 왜이 여자와 내가 결혼했던가 라고 후회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례가 하실 때가 온다. 이상구의 주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때가 곧올것 같았는데 오긴 왔어. 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례를 다시 하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소식이 없어. 그게 성공하면 꼭 기뻐서 전화를 하거든. 그 전화가 없어. 이번에 딱 올라왔는데 딱 얼굴 보니까 야, 이거 끝장인 거 같은데. 그 이쁜 얼굴에 아름다움이 싹 사라졌어. 그래서 참 그러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역시 다시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본래의 예쁜 얼굴이지만은 막더 예뻐졌어. 예, 그렇죠. 예, 더 예뻐졌어요. 정말 참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십니다. 아멘. 아까 참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은 그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듣고 기뻐하시다가도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옛날에 그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웠던 그 흔적이 아직도 무의식 속에 남아서 어머니를 지배하는 모습을 본다. 사실 우리가 제3자 속에서 그 잘못된 하나님의 품성이 지배하는 모습은 잘볼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야, 이게 아직도 내 무의식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단적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뭐요? 죽여야 돼. 그것이 사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참하게 스테파네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참,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뒤에도 병이 있어요. 병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병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러 질병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한국말 성경은 이 질병들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firmities 그래서 이 복수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잠깐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그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다. 지극히 컸다. 엄청났다. 결국 계시를 받았다는 게 뭘 받았다는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새롭게 깨달았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새롭게 배울 게 없었어요. 왜? 성경은 훤했어. 그렇죠. 성경은 누구보다 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계시로 받지 못한 겁니다. 스테판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스테판일지라도 자기를 죽이는 사울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 얼굴, 그러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판의 얼굴에서는 뭐가 난 거예요? 빛이 확 난 겁니다. 예. 그 빛을 보고 품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밤새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 품성을 보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그 여호와의 모습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사울이 떠나는 길에서 다시 만나 주시는 거죠. 사울은 지금 그 스테반을 죽이고 그거를 그 스테반의 얼굴에 나타난 생명의 빛, 그 품성의 빛을 보고서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마색으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또 크리스천들 죽이러 가는 거죠. 할 때 어느 순간 그래 스테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품성을 선택한 거야. 품성을 선택한 거야. 네.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자 빛을 내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한 그 대상이 바로 나다. 네가 아무리 나를 핍박해야 나는 그래도 너를 뭐예요? 사랑한다.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고 그랬겠어? 이 새끼 왜 그때까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었어? 그랬습니다. 자, 그 예수의 그 사랑하는 아들 스테판을 죽이고 나도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네. 그때 사울이 오 주님이십니까?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예수님의 품성이란 것은 이것은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돌같이 굳은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그 품 하나님의 품성만 일단 볼 제대로 뭐예요? 봤다 하면 확 깨지게 돼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세상의 바벨론도
결국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일시에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뭐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참 품성만 나타나면 이 세상의 거대한 거짓 종교 세력은 일시에 무너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는 하나님의 품성이 약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예성이 아빠 병도 휙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참 유진이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 특히 엄마. 엄마는 열을 잘 맞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혈압도 좀 오르고 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위한테 사랑을 주시고 그러면 마누라 사랑 이래가지고 뭐 휙 날 거예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근데 네.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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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뉴스타트도 품성이 약입니다. 예, 이 예성이 아빠도 독한 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살아봐야 맨날 욕이나 얻어먹을 걸 때려쳐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게 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질병과 품성은 직결돼 있어. 지옥녀 씨도 보니까 이제 막 끝났대. 이제. 질병과 건강과 품성은 이게 평행 직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뉴스타트를 하고도 자꾸 재발하는 사람 보면은 아직도 그 개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개성을 우리 일명 개 같은 성질이라고 아시겠어요. 저는 이 최근에 와서 이 결론적인 이 진리를 품성이 곧 생명이다. 그러므로 품성과 건강은 같이 간다.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120, 180까지 살려면 정말 이 품성이 좋아져야 되겠구나. 그거를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참 이 품성이라는 게 참 우리가 옛날부터 반그리스도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품성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그래 변해야 돼. 예. 하지만은 무의식 속에는 95% 속에는 아직도 그 나쁜 시냅스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많이 형성돼. 예를 들어서 그저께 서윤이가 저보고 나는 박사님하고 산책할 거야. 그래. 저는 조금 그날은 좀 쉬고 싶었는데 또 서윤이의 부탁이기 때문에 박사님하고 산책할 거야. 근데 거기가 또 너무 귀엽고 그래서 그래 그럼 서윤이하고 같이 산책하자. 저기 박사님 옷 좀 갈아입고 그리고 모자 쓰고
그리고 1층 로비에서 만나자. 그래서 또 생각하고 안 내려와 소유니까. 한 30분 동안 신문을 보고 있어서 안 내려와. 가만 보니까 벌써 갔어. 바람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제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품성대로 해결하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나중에 서인을 만나서 뭐라 그래야 돼요? 선이 너 잊어버렸지. 그래 잊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근데 우리는 꼭 애인데도 불구하고 바람 맞춘 것에 대하여 벌을 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박사님 우꺼야. 너희가 혼자 갔지. 그래서 자꾸 미안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아주 그 좋지 않는 거야. 얘기를 왜 미안하게 만들어?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했어. 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했어. 알겠어. 참 그게 그냥 눈시 그냥 나오는 거야. 자, 이런 것이 사울의 무의식 속에도 뭐예요? 아니, 저 사울은 더군다나 이 율법주의자였거든. 죽여 그런 새끼를 어떻게 살려줘? 하나님을 말이야 잘못 가르친 놈. 반드시 죽여야 돼. 뭐. 이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겠어. 그래가지고 막 앞장서서 스테반까지 막 때려 죽이니까 이 자기의 95%의 그 무의식 속에는 사망이 뭐요?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나이야. 그런데 가까스로 의식 속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에 빛을 본 거야. 가까스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뭐예요? 자기를 개조하는 그 훈련을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개조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야. 제가 이번에 그걸 절실히 느낀 게 뭐냐고 하면은 로버트 박 있잖아요. 로버트 박 아시죠? 한국계 미국 박 뭐인데 나이가 26인가 그래요. 28인가 6인가. 얘가 북한에 들어갔어. 왜 들어갔냐? 북한의 그 인권 상황이 이게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북한의 그 수용소에 막 특히 기독교인 수용소에는 막 이건 막 이게 말이 아니고 막 이 그래서 이것에 붕괴한 거예요. 이 친구가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막 선언하고 이제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는 이러한 악랄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침해 상황을 뭐요? 세상에 폭로를 하러 내가 들어간다. 죽이려면 죽여. 이러고 들어갔다고.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참 대단한 크리스찬이다. 아시겠어요?
근데 저 친구의 힘으로 되는 일이 뭐예요?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참 다치겠구나. 크게 다치겠구나. 근데 이번에 46일 만에 어저께 석방됐습니다. 석방됐어요. 석방되기 전에 뭘 했냐면은 노동 텔레비전하고 노동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았고 나는 북한 정부와 인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 옛날에 푸에블로 함 승무원들처럼 완전히 뭐요? 40 며칠 만에. 겁난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푸에블로 승무원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세뇌를 받았어요. 근데 얘는 단 46일 만에 끝났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군인들보다 못한 거야. 근데 얘 그 표정이 잠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불행할 수 그렇게 불행할 수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 그 표정을 제가 보면서 당했구나. 완전히 당했구나. 잘해주고 잘해주고 막 이러다가 아마 순간적으로 어떤 유혹에 빠진 것 같아.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진 것 같아. 잘해주고 북한 아가씨들 남남북녀라고 얼마나 이쁘면 하다가 그게 다 감시당하고 녹화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예, 이상한 말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뭐요 행동도 했을 거고 북한 정보당국에서는 뭐예요? 다 계획적으로 한 건데 그 순진한 청년이 넘어갔을 거라고. 나중에 자, 너 이랬다. 나가서 떠들지 마. 그러니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이제 잡히는 거야. 그것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잡혔어. 응? 그러면 이제 로트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유혹을 당해서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할 용기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런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진짜 로버트 박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할 일이 남아있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참 처량하더라고.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뭔가 뭐예요? 될 것 같지만은 반드시 사단이 개입해서 그러면 거꾸러져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손을 뻗치고 계신데 그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것이 문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과거에 내가 붙잡혀 있고 나의 과거에서 형성된
아주 나쁜 죄의 사망의 시냅스들의 내가 노예가 돼 있잖아. 사울도 사도 바울도 그게 예외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사단이 박아놓은 가시가 있어.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말을 바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엉뚱하게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자식 그래도 너는 겸손 너무 금방 젖으면 안 되니까 내가 사단의 가시를 뭐예요? 사단의 가시를 박아 놓을 테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자꾸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참 표면적인 해석이야. 이것은 뭐냐면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아니요. 자기가 옛날부터 뭐예요? 선택해서 받은 그 죄악의 그 흔적이 아직도 무의식에 남아있고 그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뭐예요?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줬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잘못으로 이 사단의 가시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 책임으로 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래 놓으면은 자꾸 교인들이 병이 나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바울만한 믿음도 뭐 별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자, 그래서 그거를 전부 바울은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 이 병이 안 났는데는 아직도 이유가 있어. 이 병이 만약 싹 나버리고 내가 완전히 건강해져 버린다면 너무 뭐예요? 너무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지. 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울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좀 깨림칙해. 왜? 저는 병이 뭐예요? 싹 없어졌어. 그럼 이러다가 뭐예요? 붕 뜨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붕 뜨지 않도록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뭐예요? 결과를 원인인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 말이다. 자기 잘못의 결과를 뭐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지어 주시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뭐요? 불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죠? 잠깐. 조금 있다 봐야 되겠구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요? 족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의기양양해서 왔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꾸 그렇게 무슨 능력 이거를 주장하지 말아요.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는 능력의 교회들입니다. 이거 맨날 능력의 종이래네. 아시겠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네가 아무리 귀신 쫓아낼 힘도 없을지라도 이 말이야. 네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서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낼 그런 못난 교인일지라도. 그러니까 귀신 못 쫓아낸 교인들은 기죽어 안 죽어? 그럼 그럴지라도 기뻐하라. 니그치 부족한 사람도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품성으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라. 아시겠어요? 네. 힘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땅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런 은혜가 안 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시라 말이야. 아니겠어요? 이 한마디씩 깨달으면 이거는 생명 에너지가 돼. 여러분 테레비 연속극 보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생명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야. 진선미. 그래서 테레비 프로그램을 봐도 항상 뭘 택해야 돼? 진리, 선한 프로그램, 아름다움. 자,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십니다.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죠. 그렇죠? 여러 약한 것들. 복수입니다. 한국 복수로 번역을 했네. 그러니까 여러 약한 것 문제들이 있다. 건강 문제가 있는데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뭐요? 머물게 하려. 자, 내가 아직도 이렇게 이 병이 아직도 안 낫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버리면은 내 본래 성질이 더러워 가지고 금방 뭐요? 건방져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지금 현재 뭐냐고 하면은 사단과 하나님의 이 대투쟁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뭐냐고 하면은 사단은 사실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부터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다 낫게 해주고 싶어. 근데 사단이 주장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자꾸 해도 병이 안 낫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러한 사단과 하나님의 그 우리는 이것을 대쟁투의 관계라 그래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영적 차원에서의 결론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 나의 결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품성이 달라지기까지는 자기는 모든 일을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뭐요?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더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깨달아 본 일이 없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법을 깨닫지 못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하나님의 법을 보면 법만 보였지 그 속에 있는 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몰라봤다.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아 이제 계명이 나에게 다시 새롭게 이름에 아 나의 본성은 뭐요? 이거는 나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다르고 나는 죽은 뭐요? 죽은 사람이라. 생명 없는 사람을 깨닫게 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 이제 그렇죠.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나에게 생명을 줄 것인데 나는 그 생명 그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예수님의 품성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생명을 줘야 될 계명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안 지키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돼버렸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아 사단이 기회를 타서 어떻게 기회를 탔어요? 사단이 어떻게 기회를 타서 살려줄 계명이 죽인 계명이 돼서 그렇지 사단이 어떻게 속여 나를 속이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속였어? 품성을 속였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 것인데 사랑 품성이 나타난 것인데 품성을 속여서 오해하고 나니까 계명이 무시무시한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나를 죽였었다. 그렇게 되었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뭐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뭐요? 선하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모든 것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뭐요? 품성이 들어있었던 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렇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며 막 헷갈리죠. 여기 사도 바울이 말을 좀 너무 복잡해 가는 것 같아.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이 강의를 이 세미나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생명이 생명됨을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어도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극소수야.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안 죽고 살아난, 안 죽고 다시 몸이 변화돼서 그것도 부활이죠. 잘 믿지만은. 그래서 선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이야 이건 진짜 사망이구나. 그렇게 내가 품성을 오해한 것이 오해한 것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뭐예요? 사망이구나. 나를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마찬가지요.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무섭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김수명 씨가. 그리고 병드니까 막, 와, 막 이제 나를 죽이시려고. 근데 그게 오해야다. 그것이 큰 오해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심하게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감이 잡힙니까? 네.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고 있었어? 하나님의 법 때문에요. 그래서 막 지금까지 막 태어나서 지은 죄 뭐요? 전부 경력죄. 이것도 네가 범법해서 이것도 법을 어긴 거야. 이것도 법을 어긴 거야. 살리는 법을 무슨 법으로 뒤집어 씌운 거야.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그 속에 진짜 생명이 있음을 체험해 주게 하기 위함이라. 예.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요? 죄되게 하면은 생명이 심히 생명다움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율법은 생명인 줄 알거니와 나는 무엇에 속하여? 이 육신, 이 오해, 하늘의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뭐요? 이 땅의 품성 때문에 죄 아래 팔려서 우리의 뭐요? 뇌세포 속에 뭐요? 뇌세포의 연결들이 전부 죄적으로 얽혔다. 죄의 사망에 뭐요? 사망에 납치당했다 이거지. 무엇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유전자적으로도 납치, 유전자가 다 변질돼 버린다. 그러니까 내 아이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 자. 뭐 하나님은 그런 품성 강의도 해놓고 소인을 보고 박사님
울고 싶어. 이게 뭐 아주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이게 육신의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응. 그럴 때 하나님이 이상구 너 뭐 하고 있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즉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선하게 잘 행동했다고 속고 지나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도윤이가 잊어버렸다. 도윤이도 잊어버린 줄 아네? 이러고 다 긍정적으로 기쁘게 뭐예요? 끝나는 것이 애에게 상처를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이 도윤이를 사랑한다 해도 아직도 좀 덜 사랑하는 거야. 그죠? 그래. 그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다 그러잖아. 우리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뭐요? 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잘한다고 한 게 다 뭐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짓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깊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지금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자신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어떻게 했어?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왜? 이분은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고 이분은 분명히 유대인 남자야. 어떤 유대인 남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사마리아 것들은 천한 것들이야. 유대인하고는 상대가 뭐요? 안 돼. 상종을 안 해.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말이요. 물가에 탁 앉아있다가 왜 앉아있었게? 기다렸습니다. 가만 보니 자기를 기다렸어. 자기가 물길로 나오는 시간,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으면 사람 많을 때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나 사람 많을 때 오면은 다 의인들만 있어서 별 효과가 없고 사람 없을 때 이 나오는 이 다섯 번, 여섯 번이나 남자를 걷어찬 이 장녀 같은 이 사마리안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래. 이건 물 달라고 할 때부터 벌써 뭐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말 몇 마디 탁 나누는 사이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자기는 주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어떻게 해요? 얘기하잖아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거지.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나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다 차버렸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네 말 했다. 그래.
당신이 말 맞다. 남편이 다스리시나 했는데 그렇게 하다니.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의 표정은 전혀 정죄하시는 표정이 아니고 그래 너도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러니까 막 거기서 품성이 나타난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런 품성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자기는 구원받지 뭐요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런 품성의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품성의 하나님이 찾아온 거야. 네. 자기 같은 년을 하나님은 벌 주러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네, 방문이야 방문. 네.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실제로는 원치 않은데 그렇게 해버렸어. 육신대로.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율법이 뭐예요?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게 뭐야? 이건 전부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원함은 내가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은 그 파와 힘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만 자꾸만 행하고 있는 나를 본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그하는 뭐요? 죄구나. 그래서 내 속에 이 죄가 가득 뭐요? 하구나. 사망파가 가득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요? 악이 함께 있는구나. 내 속 사람으로는 나의 참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겠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죄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이 올바르지 않는 뭐요? 거짓 그리스도의 품성이 예. 내 마음의 법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참 품성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그 싸움만 붙으면 이게 죄의 법이 이겨 이겨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야.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식이야. 네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응? 사로잡혀 죄에 자꾸만 사로잡힌다 이게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로서는 희망이 뭐요? 없다. 나로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희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품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요? 죄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면 희망이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요? 힘이 생긴다 하는 거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도 사케오가
나 같은 놈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나 같은 세리, 세리는 참 나쁜 놈들이거든. 나 같은 세리를 구원하실 수, 하나님은 나 같은 세리도 구원하실까?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실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동네를 방문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삭개오는 그 예수라는 분은 문둥병자도 고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분이 좀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나무 위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해서 자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뿅 갔어. 그 품성에 자기 같은 그 세리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뭐야 왕따 되어 있어. 하나님 저주할 집이라 그런데 이분이 내 집에 유학했다. 그러니 삭개오가 뭐라 그래. 내가 다 갚아주고 도색질한 것이 있으면 뭐요 내려나 갖고. 협박받은 일 있어 없어? 없어. 안 갚아주면 지옥 보내는데 캐서 안 캐서? 안 캐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매 순간 매 순간 영원히 함께 하시기 바라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속속들이 들어와서 주님, 다시 우리의 유전자에 당신의 율법을 새겨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판 아니십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빌미로 삼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쑥스럽게 만들어도 그 쑥을 과감히 박차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공고한 죄인입니다마는 그 공고한 부정적인 상태를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죄에 사로잡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나일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생명의 품성의 능력을 받아서 자유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